안녕하십니까. 하경민입니다. 격한 리서치. 오늘은 여러분께서 관심이 많으신 2차전지 셀 업체들, 그리고 오늘 또 스마트폰과 관련된 업체들이 일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세트 업체들을 중심으로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조철희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뭐, 일단 2차전지가 아주 무섭게 올라가고 네, 있습니다. 네. 2차전지 내에서도 업종별로, 네. 종목군별로 또 차별화가 네. 일어나면서 순환매가 또 돌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네. 셀 업체들은 어떻게 네. 보십니까? 사실 2차전지 많이 올랐다고 네. 하는데, 셀 업체들은 그렇게 많이는 안 올랐고요. 그건 그렇죠. 네, 소재 업체들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뭐 완전히 떨어진 종목들은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 소재 업체들이 많이 오른 거는 저희가 사실은 셀 업체들 먼저 수주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셀 업체들이 수주를 받기 전부터 네. 본인들이 향후에 뭐 어찌됐건 많이 받을 거를 생각을 해서 소재 업체들한테 발주를 장기적으로 먼저 내는 경향도 있어서요. 소재 업체들 위주로 먼저 수주 모멘텀이 좀 나왔고요. 네. 셀 업체들은 뭐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약간 전고점 수준 가까이 올라온 정도이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주가가 좀 덜 오르기도 했고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셀 업체들 위주로는 지금 사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삼성 SDI를 저희는 탑픽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셀 업체들은 지금 사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글로벌 전기차 시장 사실 올해 성장률에 네. 대해서 약간 고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또 두 번이나 하면서 네. 내연 기관차와의 또 가격 격차가 좀 줄어들면서 이 성장률에 대한 우려감이 좀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사실은 우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예 많았고요. 이게 이제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라기보다는 그 초반까지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근데 이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 이유가 네. 이제 수요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먼저 떨어진 거 아니냐라는 이런저런 우려가 있었는데 네. 다행스럽게 올해 같은 경우를 보시면 Q는 줄지 않고 꾸준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그 구매력이 약화됐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조금은 얼리어답터 느낌으로 좀 비싸도 사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긴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테슬라를 포함한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가격을 내리고 있고 대신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요가 좀 떨어지려고 하니까 가격을 낮추면서 수요는 살렸을 뿐더러 그거는 약간 별개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네. 생산을 못했던 많은 회사들이 그 부분이 좀 풀리면서 판매량 혹은 생산량을 많이 늘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기차 자체의 가격은 좀 빠지긴 하지만 물량 자체는 늘어나는 한 해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사실 전기차 Q에 대한 우려는 올해는 크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 물량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네. 뭐 가격도 인하를 하면서 물량이 네. 늘어나면은 가격을 인하하면은 배터리 업체들이나 그런 쪽에는 부담은 없는 건가요? 사실은 정말 많이 빠지면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네. 것처럼 그 배터리 가격이 결정 요인은 가장 큰 거는 원자재 가격이 변동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결론적으로는 가격이 한동안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 떨어지는 이유가 말씀하셨던 그 자동차 가격이 빠져서 가격이 빠진다기보다는 작년에 워낙 원재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요. 그게 조금 정상화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조금 이제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는 거기에 맞춰서 원자재 가격에다가 일정 부분 마진을 주면서 매입했던 2차전지 회사들이 이제는 원자재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그 매입 가격이 낮아지게 되죠. 예. 그 말은 이제 배터리 원가가 좀 싸지게 되고 이제 당연히 이제 배터리 업체들도 원가 하락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동차 업체들한테 좀 더 싸게 공급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원자재가 싸져서 배터리 가격은 좀 빠집니다. 네. 다만 이제 가장 우려하시는 뭐 이런 포뮬라가 아니라 그냥 수요가 안 좋으니 예. 테슬라 같이 가격을 자동차 가격을 내리고
그게 이제 2차전지 업체들한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CR로 다가오지 않느냐라는 관점에서는 현재 하락분 정도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원자재 연동 시스템에서 이런 포뮬러를 해칠 만큼 가격을 뺀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냥 테슬라 같은 회사들의 약간 마진이 좀 축소될 수 있는 정도이지 특별히 2차전지 업체들한테 크게 가격이나 압력이 오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전지 업체들에게 가격 인하의 압력이 오지도 않고 그리고 전기차 수요는 여전히 뭐 2023년에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결론적으로는 그렇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말씀드린 네. 것처럼 원자재 가격이 좀 빠진 게 있기 때문에 아마 1, 2분기 실적이 기대보다 조금 낮아질 수 있는 우려는 있지만 사실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 1, 2분기 실적이 좀 낮아진다고 이제 주가 측면에서 좀 덜 좋게 본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좀 장기적인 관점에 올해는 중요한 게 수주가 많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로 저희는 이제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수주가 많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다는 것은 전기차 시장도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네네. 예,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사실 이 자동차 시장을 일단 크게 보시면 네. 중국이 당연히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두 번째로 큽니다. 네. 유럽을 다 합쳐도 미국이 좀 더 큽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네. 이게 작년 한 11월까지 누적이긴 하지만 전기차 침투율이 중국이 한 18%로 이미 중국은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그러네요. 됐고요. 두 번째로 큰 시장인 미국은 아직 6%밖에 채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전기차 보급률이 낮습니다. 네.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앞으로 성장은 미국에서 엄청 크게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별로 전기차에 대해서 별로 이제 정책적 지원이 없었는데 화석 연료를 워낙 중요시했기 때문에요. 네. 근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하고 특히나 IRA라는 이제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되면서 전기차를 엄청 키우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또 중국산이 배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국내 업체들이 다 수혜를 받게 되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올해 수주가 많을 거다라고 보는 이유는 네.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크게 보면 세 개입니다. LG와 이제 SK, 삼성 세 군데인데 원하는 자동차 회사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겠죠. 근데 이제 공급사가 세 개라는 거는 그 세 개 회사도 각각의 뭐 자본력이나 엔지니어 수의 한계 때문에 원하는 만큼 다 받아줄 수가 없어서 네. 먼저 이제 와서 이제 조인트 벤처라든지 발주를 내는 회사들 위주로 수주를 이제 진행하고 있어서 많은 회사들이 얼른 준비해서 국내 업체들한테 발주를 빨리 내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좀 늦어지면은 다른 업체가 먼저 이제 생산 설비를 선점을 하게 된다면 네. 본인들의 계획에 맞춰서 전기차 생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마 올해 상반기 그리고 올해 하반기까지 맞춰서 굉장히 빨리 딜들이 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가 요즘 이렇게 오름세를 네. 보이는 이유가 정말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셀 업체들이 이제 예. 본인들의 수주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을 것 같으니까 이제 원자재 확보를 위해서 이제 소재 확보를 위해서 양극재 업체들한테 예. 대규모로 발주를 뭐 10년치를 낸다던가 이런 식의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국내 소재 업체들이 먼저 주가가 이렇게 많이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리포트 내용을 보니까 수주가 네. 더 중요하다. 3사의 네. 전략이 좀 다르다 이렇게 네. 써져 있는데 어떻게 다른 건가요? 사실 이 부분이 좀 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보고서에서 이제 삼성 SDI를 토픽으로 말씀드렸는데 네. 원래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일단 돈 지금은 안 되더라도 일단 물량을 많이 확보해서 세계 1등으로 가자. 물량 기준으로 그런 회사였고요. 예. SDI는 나중에 만약에 이게 돈을 제대로 못 벌면 이 사업에 대해서 큰 리스크가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 위주의 전략을 펼치자라고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과거에 작성한 표인데 2025년 기준으로 캐파가 이렇게 좀 상이합니다. 에너지 솔루션이 굉장히 많고요. SK온이 두 번째, SDI가 이제 세 번째. 그래서 SDI가 영업이익률은 좋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성장 산업에서는 성장을 해야지 좋은 네. 회사인데 좀 수익성 위주 전략을 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좀 낮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보고서 최근에 목표 주가 상향을 하면서 이제 증설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네. 저평가 받을 이유 없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STI가
좀 공격적으로 수주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아,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사실은 예.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성 위주의 전략을 펼쳤는데, 미국에서 이제 아무래도 2차 전지 업체들이 협상력이 올라가면서, 자동차 회사들이 그 주려고 하는 마진 자체가 굉장히 올라갔고요. 그래서 SDI가 일반적으로 한 10% 이상의 마진 아니면 잘 안 받겠다 수주를 네. 했었는데, 이제는 모두가 10% 이상 주려고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일정 부분 풀렸고요. 예. 두 번째로는 다른 회사들은 이미 많이 받았거나, 그 LG처럼, 혹은 SK처럼 지금 돈이 좀 없는 회사가 많은데, 네. 삼성은 자기네들이 벌어들이는 돈 안에서 캐펙스를 진행했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돈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신모델을 개발을 많이 했거든요. 네. 이제 원통형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유파이라고 해서 좀 큰 전지를 개발했고, 중대형 전지는 지금 젠5가 보통 많이 나가는 건데, 젠6, 다음 차세대 개발을 했기 때문에 개발만 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신모델을 갖고 수주를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세 가지 이유가 겹쳐지면서 수주를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실 제 미국에 먼저 들어갔고 예. 수주를 제일 많이 받았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잘하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 회사는 이미 2025년 6년까지 증설할 수 있는 여력을 이미 다 수주로 다 채워놨고 그래서 이제 다른 회사가 2026년 정도에 공고를 받고 싶으면 네. 에너지 솔루션이 아니라 SK나 삼성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이 조금 더 재무적 안정성이 높고 그런 저는 소형 전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으로 좀 몰리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언론 보도 나오는 것처럼 뭐 GM이라든지 볼보라든지 다수의 업체가 SDI한테 증설에 관한 뭐 여러 가지 협상을 시도하고 있고 그게 이제 많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목표 주가를 올리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도 증설의 속도가 남들만큼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써 있나 봐요. 네, 이게 사실 숫자로 말씀드리면 예. 원래 기존에 2026년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네. 수주 받으면 2026년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림 1번을 다시 설명드리면 네. 지금 이 차이가 올라간 거는 올해 수주가 많을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 추정인가요? 네, 다 추정치입니다. 예. 그래서 26년에 원래 기존에 한 170기가와트시 정도를 봤는데 한 230기가와트시로 빨리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 지금 전략이 네. 수정되면서요? 네, 전략이라기보다 네. 저희 기존 예상을 올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고려를 해보면 네. 그림 2번처럼 22년 말, 작년 말부터 2026년까지의 설비의 증설 속도를 보시면 제가 이제 기존에 170기가와트시 추정을 했을 때는 매년 한 평균적으로 21% 성장이었는데 네. 그거는 이제 다른 회사들에 대비 좀 낮았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고평가를 받지 못했고 네. 평균보다 미달을 했는데 이제는 거의 업계 평균 최소한 평균 정도 수준의 증설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밸류에이션 할 때 2차 전지에 부여하는 2차 전지 사업에 부여하는 밸류에이션 자체를 업계 평균 정도 적용을 하면 되지 않나라고 네.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은 저희가 105만 원 정도 이제 목표 주가가 나오고 그래서 지금 업사이드가 꽤 많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네요. 2차 전지 셀 업체들 가운데서 탑픽으로 삼성 SDI 말씀해 주셨고 지금도 매수 적정한 가격이다. 목표가 105만 원까지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또 스마트폰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네. 뭐 지난해 그다지 좋진 않았는데 올해는 네. 좀 나아지는 건가요? 지난해가 너무 안 좋아서요. 예.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스마트폰 전반에 걸쳐서 다 좋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네. 중국 시장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논리인데 작년에 중국이 너무 안 좋았어요. 다른 나라보다 너무 안 좋았고 예. 그랬던 이유가 사실 2022년 보시면 사실 코로나가 좀 재유행을 하면서 사실 2020년도 코로나 초반 때 중국이 완전 안 좋았거든요. 네. 이때는 이제 모두가 처음 겪는 일이었고 중국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생산이나 수요가 다 안 좋았는데 작년에는 초반도 아니었지만 중국이 조금은 좀 예민하게 예민하다기보다는 뭐 좀
원칙적으로 많이 좀 봉쇄를 많이 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반기, 하반기 뭐 생산 시설이 몰려 있는 정저우나 혹은 뭐 수요가 좋은 뭐 상하이나 이런 쪽에 이제 봉쇄가 됐기 때문에 작년에 한 20% 정도, 23% 정도 출하량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요. 첫 번째로는 그게 이제 정상화 된다면 이제는 뭐 위드 코로나이기 때문에 생산 시설에 대해서 셧다운이 없다라는 가정하에는 10% 이상 증가할 것 같은데 네. 여기에 이제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리오프닝까지 겹쳐진다면 중국에서 전체 스마트폰 시장의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중국에서 15% 이상의 성장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 관련된 종목도 좋을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워낙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이 우리나라 회사이기 때문에 국내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들은 삼성전자 서플라이 체인인데 그렇죠. 삼성은 중국에서 별로 못 팝니다. 그러니까요. 0.6% 정도의 점유율이고요. 네. 그래서 그냥 삼성 전자 서플라이 체인들을 딱히 보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인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좋아지면은 뭐 제너럴한 부품을 대는 회사가 좋을 거다인 거고 그렇게 본다면 국내 업체 중에서는 이제 삼성 전기가 좀 유일하기 때문에 전기를 올해 저희가 탑픽으로 상반기에 이제 설명드린 네. 이유가 스마트폰 수혜를 전기가 가장 크게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삼성 전기를 스마트폰 내에서는 탑픽으로 해주셨고 그런데 오늘 KH 바텍이 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 이 시각 현재 6.19% 최근에 약간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리포트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폴더블 시장 확대 수혜주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당연히 뭐 폴더블 시장 확대가 된다면은 KH 네. 바텍의 수혜를 입겠지만 네. 이 부분도 사실 삼성향 매출이잖아요. 아, 네네.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사실 삼성전자 네. 서플라이 체인 전반적으로 별로 안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유일하게 좋은 게 폴더블입니다. 아. 네, 폴더블을 왜 좋게 보냐면 네. 저는 장기적으로 삼성전자 지금 스마트폰 좀 문제가 꽤 있다라고 생각을 그래요? 하거든요. 어떤 네. 면에서요?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이제는 기술이 너무 많이 발전이 돼서 기존 타입의 스마트폰에서는 더 이상 뭐 크게 발전할 게 없어요. 아. 그래서 이미 디자인 저희 예전에 보시면 네. 이미 디자인이 이제 베젤이라고 하는 스크린 테두리가 두꺼운 게 베젤인데 네. 이게 거의 없어졌어요. 그렇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2018년, 19년부터 없어졌기 때문에 신 모델이 나왔다고 해서 엄청 이뻐진다 이런 건 없어졌고요. 맞아요. 그리고 기능 자체도 사실은 게임을 엄청 헤비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네. 크게 불편한 거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바꿉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미 기술 발전이 돼 있는데 이 측면에서 중국 업체들이 이제 삼성도 이제 더 이상 기술 발전이 없어서 네. 중국 업체들이 다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들은 당연히 싼 가격으로 이제 공세를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원가 경쟁력을 갖기도 어렵고 네. 그다음에 제품 차별화를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하이엔드 스마트폰에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더 이상 예전 같은 뭔가 이제 기술적으로 많은 발전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발전을 만들어내고 수요를 창출했던 시기는 지났기 때문에 네. 기존 타입은 이미 좀 많이 경쟁이 약화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가 우수한 하드웨어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야가 이제 폴더블입니다. 네. 삼성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관련 서플라이 체인들을 갖고 있어서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제대로 폴더블 폰을 만든 거는 삼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쪽 시장은 삼성이 어떻게든 키워나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도 출하량 늘어나고 또 이 안에서 이제 작년에는 좀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하드웨어 스펙이 별로 안 바뀌었는데 네. 올해는 하드웨어 스펙을 바꾸면서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그 바뀌는 게 힌지라는 부품이고 그 힌지를 만드는 데가 KH 바텍이기 때문에 네. 바텍에 관해서는 올해 좀 좋은 상황이 펼쳐질 거고 저희도 이제 추천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리고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도 언젠가는 네. 폴더블을 만들 거 아니에요? 네. 뭐 특허도 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네. 그럼 우리나라의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애플이 만들면 예. 있죠. 왜냐하면 일단 디스플레이를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업체는 네. 일단 SDC나 혹은 LG 디스플레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네. 당연히 그 두 개 업체가 그렇게 만들면 관련 장비나 아니면 서플라이 체인들 다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힌지도 사실 국내 업체들이 잘 만들었기 때문에 애플까지 이제 뛰어들면은 좋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들어오면 되게 적은 물량으로 들어오지 않거든요. 네. 애플은 1년에 한 2억대 넘게 출하를 하는데 모델이 한 3개, 4개로 한정돼 있어서 보통 몇천만 대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이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폴더블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질 거고 네. 관련 부품들이 굉장히 좀 세일을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애플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뭐 정황이 나타나거나 이러진 않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2차 전지 쪽 셀 업체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토픽은 삼성 SDI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이 세트 업체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삼성전기, KH바텍 유망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철희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